안녕하세요, 로드러너입니다. 오늘은 그 안전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영상도 찍게 됐네요. 오늘 아침에 잠깐 뭐 다른 분 그 상차지에서 다른 기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전띠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안전띠를 안 메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분도 아 이거 귀찮고 불편하고 해서 안 맨다 라고 하시는데,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사고 있었던 그 3회 터널이죠 전주 쪽 뭐 남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3회 터널에서 사고 났던 그거를 말씀드리면서, 그 영상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,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그 아마도 그 사람이 전도돼서 차량에서 전도돼서 그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. 그분 운전자 화물차, 이제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가 이제 앞에 트레일러를 충격을 하면서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으로 봤는데,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까지 한 거 보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판단이 되고, 뭐 내일 아니다, 나는 그럴 일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띠 하시고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띠를 하시고 운행하시고, 목숨 하나잖아요. 하나 있는 목숨, 내 자신이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전쟁이 나고 뭐 범죄가 발생을 하면 나 자신도 나를 방어해야 되겠지만 국가도 나를 지켜주겠죠. 근데 국가에서 이 운전자들 안전띠 착용을 안 해서 사망한 것까지는 지켜주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꼭 안전띠 착용하시고 그런 다음에 운행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물차 뿐만이 아니라 승용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그냥 생활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예전 처음 면허를 땄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그 안전띠 매는 습관을 가지고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, 안전띠를 안 매면 사실 더 이상해요, 운전하는데.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, 내 가족을 위해서, 가정을 위해서, 내가 없으면 가정이나 가족이 불행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안전띠를 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 충격적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고 중국에서 일어났던 안전띠 미착용을 해서 발생한 사고 영상입니다. 한번 보시고, 뭐 이렇게 심약하신 분이나 뭐 피 터지고 그런 건 안 나오는데, 그래도 심약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임산부 노약자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지금 영상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올라가겠습니다. 달리고 계십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